자, 윤은혜 대표님은 오늘 계좌를 방어하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지금 어렵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적인 우리가 또 보수적인 투자를 하면서 계좌를 지켜내는 게 오히려 이런 때는 이기는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자, 윤혜림 대표님 그 해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지금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건 맞지만 네. 그래도 이 속에서도 계속 이제 투자의 먹거리를 찾는다면 좀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경기 방어주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유가까지도 오르면서 10월 증시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이고요. 또 글로벌 증시 역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고금리 환경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이 미국의 성장주의 밸류에이션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영향을 국내 증시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금리 인상이 계속 높아진 이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이제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현금 보유하면서도 만약 투자를 하는 만큼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제 경기 방어주가 조금 심심한 주가 흐름 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지금 같은 불황에는 위험 회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주목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좀 발굴을 해보면서 방어하는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네.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연말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경기 방어주를 좀 보자라는 의미로 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방어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 업종이 많아서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GS 리테일입니다. 네. 그래서 GS 리테일 이제 실적 개선 추세 3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이제 호텔 사업부가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익 기여도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슈퍼마켓 부문이 기존 점포 성장과 이 가맹점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덕분에 실적이 좀 잘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수도권 중심 출점 전략으로 이 점포당 매출액이 경쟁사 대비 높은 게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슈퍼마켓 시장에서는 이제 동네 슈퍼를 자사 브랜드로 전환을 해서 이 가맹점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면서 수익성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편의점의 경우 이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면서 편의점 부분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올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의 이 유동객 수는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여름 이제 역대급 장마철 강수량으로 유동객 급감으로 좀 힘든 시내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9월 휴가철이 길었던 만큼 또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많아지면서 이제 좀 편의점 부분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날씨의 이런 부정적인 요인은 또 탈피를 했고 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고물가 기조이다 보니까 이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제 이 부문도 좀 실적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적자를 계속 이뤄내던 이 GSC 프레시몰 사업을 올해 내로 좀 철수하면서 이 부분도 적자 축소를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식 물가가 좀 부담이 되고 또 1인 가구의 증가로 이 소량 구매와 간편식 수요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내년까지 이 편의점 업계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수급을 보니까 네. 이제 기관이 좀 저렴한 가격에 계속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굉장히 단기 흐름, 뭐 5일선, 20일선 하고 또 밑꼬리 같은 경우 지금 60일선 지지하면서 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떠한 기업을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좀 분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GS 리테일을 살펴보자. 추세도 마지막에 또 차트 보면서 알려주셨는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려도 그렇게 흔들리다거나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S 리테일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 더 볼까요? 어떤 경기 방어주 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통신주 SK텔레콤을 네, 보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이죠. 그래서 뭐 매월 현금흐름 양호하고 또 영업이익도 일정하게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도 역시 일정한데 이제 23년 이익치가 작년 대비 조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3분기 성장세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AI 피라미드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기존 캐파 내에서 AI 비중을 12%에서 향후 이제 5년간 33% 정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AI의 매출을 비중을 목표를 좀 늘리면서 SK텔레콤이 굉장히 AI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 초에 워낙 AI 테마가 일어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또 다시 AI 테마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같이 갈 산업군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실적 성장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매출액도 견조한 성장 이어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지분율 측면에서 조금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또 자사주 매입 잔여 물량이 이제 아무래도 주가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기본 배당에 더해서 올해 자사주 3천억 원 정도 치대를 했고 또 2천억 원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빠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SK텔레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방어주, 대표적인 또 경기 방어주를 살펴볼 때 우리가 통신주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SK텔레콤까지 함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추세까지 한번 체크를 해 봤고. 자, 그렇다면 계좌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 방어주들을 이제는 속속 좀 눈치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는 또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테마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었으니까요. 자,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께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시장 방어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방어주 쪽에서 이제 통신주를 뽑았는데요. 네네. 참 통신주를 소개해 드리는 경우가 1년 놓고 보면 참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쵸.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것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KT를 말씀드리면 역시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배당인 것 같아요. 지난 9월 초에 이제 뭐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8월 달에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가 이제 선임이 된 부분도 있고 좀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제 주주 환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주분들이나 시장의 참가자들의 귀를 이제 쫑긋했을 텐데 기본적으로 성장 에너지를 축적하고 주가를 회복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면은 배당 혹시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좀 있었어서 네.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분기 배당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이 부족할 때도 현금 배당을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좀 그동안 좀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 좀 말끔히 좀 이렇게 씻겨가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배당 관련돼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올해 작년보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에는 또 B2B 수주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화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7.2%, 7%대 네.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대표도 이제 참 중요한데 8월 달에 이제 김영섭 대표가 이제 선임이 됐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시장에서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승했을 텐데 이분이 CFO 출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글로벌적으로도 보면은 CFO 출신이 CEO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북미 경우 CEO가 한 17%가 CFO 출신이고요. 또 지난해 이직한 S&P 500 기업의 CFO 가운데 33%가 CEO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또 글로벌 트렌드와 맞게 CFO 출신이 CEO가 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좀 뭔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뭐 어떻게 좀 꾸려나가는지 중요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한 33,3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이상엽 이사님도 통신주 그중에서도 KT를 알려주시면서 분기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시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전선을 펼쳐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